애플이 현지 시간 28일 신형 아이팟 터치를 공개했습니다. 아이폰 7에 탑재했던 A10 퓨전 칩이 적용됐고 최대 256GB 저장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애플은 성능을 개선한 새 아이팟 터치를 올 3분기 중에 출시될 게임 구독 서비스 애플 아케이드에 적용하며 서비스 활용도를 넓힌다는 청사진입니다. 이번 아이팟 터치는 7세대에 해당합니다. 지난 2015년 7월 아이팟 터치 6세대 출시 이후 약 4년 만에 새로 출시한 제품입니다. 디자인은 전 모델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. 4인치 디스플레이와 홈버튼, 카메라, 동일한 베젤 크기입니다. 다만 프로세서에서 큰 변화를 줬습니다. 아이팟 터치 7세대에는 아이폰 7에 적용된 A10 퓨전 칩이 탑재됐습니다. 애플이 A10 퓨전을 새 아이팟 터치에 탑재한 것은 최소한의 업그레이드로 가격대를 낮추면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. 특히 A10 퓨전은 이전 아이팟 터치에서 쓸 수 없었던 그룹 페이스타임, 증강현실 앱 등 최신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 전작보다 2배 빠른 CPU 성능과 3배 빠른 그래픽 성능도 장점입니다. 그렉 조스위악 애플 제품 마케팅 담당 부사장은 기존보다 2배 이상 빨라진 속도와 그룹 페이스타임부터 증강현실 등 향상된 성능의 iOS 기기를 199달러부터 선보인다며 아이팟 터치의 얇고 가벼운 디자인은 언제나 게임과 음악을 즐기고 어디서든 더 많은 작업을 수행하는 최적의 기기라고 홍보했습니다.